자, 안녕하세요. 조만문 유튜버인데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언더테일이라는 게임을 저와 함께 시청자 배냉맹츠님이 함께 더빙 코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배냉맹츠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초회차로 진행하고요. 함께 시청자 뱅츠님이 옆에서 서포터를 해주시면서 이 게임에서 이제 더빙도 잘하시고 저와 함께 케미를 맞춰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시다. 와, 신난다. 이미 영상으로도 거의 100번 넘게 다 깨는 거 봤고, 직접 몇번 깼지만 그래도 신난다. 왜? 이거 뭐 바로 시작하네, 이거. 네, 다시 낄게요. 아, 예. 나레이션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시작하는데 그냥 넘어갑니까? 아, 넘어가지 말고요. 우선 이걸 네. 읽으셔야죠. 또 봐봐요. 두 종족 간의 전쟁이 발발했죠. 둘이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길고인 싸움 끝에 역시 사스가 인간이 승리했어요. 인간이 제일 세그 미사일이 있잖아요. 근데 아, 마법 쓸줄 아는구나. 마법 쓸줄 아는구나. 마법줌을 이용해서 괴물들이 땅속에 봉인을 했어요. 그 사막괴, 아 사막괴가 아닌데, 아무튼 많은 시간이 흐르고 에보스산 2010X년. 뭐라고요? 전설에 따르면 산의 오른이는 절대 돌아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가면 무조건 두진다는 거야. 아 돌부리에, 아니 나무 부리에, 아니 나무 쭉 뿌리에 발이 걸려서 그대로 다이빙. 떨어지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야. 거의 콘크리트 바닥 같은데 왜안 죽지? 이렇게 시작하는군요. 네. 저렇게 떨어지면 진짜 사는 게 기적이네. 언더테일. 언더테일. 자, 조작 기능이 나오는데, Z 엔터는 결정, 그리고 X와 Shift는 취소. Z가 결정, X가 취소, C가 메뉴창 여는 거, F4가 풀스크린, EXC 누르고 있으면 게임 종료. 이거 절대 누르면 안 되고, HP가 0이 되면 패배한다. 오케이. 간단하다. 간단하네요. 자, 이름. 여섯 이름, 글자밖에 못해요. 아, 여섯 글자밖에 못 합니까? 네. 그러면, 그냥 마문 갑시다. 무난하게. 조마문은 못할 것 같고. 네, 그러죠. 마문. 아, 이렇게 목이 막히니. 담배 피시는 거 마우스, 아니죠? 어머님. 뭐라고요? 마우스 보인대요. 마우스 원래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그 대문자 소문자가 바뀐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아싸. 아싸. 아, 대문자가 너무 좋아. 대문자는 깔끔하고 멋있고. 약간 마우스 이제 안 보이지? 이거 마우스는 필요 없는 게임인가? 예, 필요 없어요. 아, 그러면 좀 멀리 두겠습니다. 어저께 만문으로 써가지고, 아, 다른 게임 하는데. 만문. 안 고쳐지더라. 스트리트 파이터 이름 썼는데 만문으로 썼어, 내가. 그놈의 스트리트 파이터가 또 됐어요. 이름이 확실합니까? 네. 만문 아니지? 순간적으로 헷갈렸네. 아, 귀여워. 아, 시작한 겁니까? 네,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픽 봐. 아, 환상적이야. 좀 떨어진 거죠? 약간, 그래요, 맘님 더빙 잘해. 내가 지금 바로 더빙하라고? 저희 마모님이 한다며요. 아, 진짜? 예. 아, 제가 시작을 해야 되나요? 예. 네네네네. 반가워. 내 이름은 플라워야. 노란꽃 플라미. 예, 플라비. 흠. 너희 치아색이는 처음인가 보구나. 그렇지? 이런 정말 정신이 없겠네. 아, 내가 근데 내 하는 거 이렇게 맞아? 내가 주인공 하는 거 아니야, 나? 아니에요. 예. 이곳이 어떤 곳인지 누군가 알려줘야겠는데? 작고 힘없는 나라도 알려줘야겠어. 준비됐어? 간다. 하트 모양이 보이지?
저게 네 영혼이야. 네 존재의 정수지. 네, 클릭하세요. 저기 누르세요. Z 누르세요. 네. 네 영혼이 약하지만 레벨을 많이 올리면 강해질 수 있어. 레벨이 뭐냐고? 바로 약간 좀 이상한 게임 같은데? 러브지. 물론 러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러브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아 근데 지금 목이 덜 풀렸어. 아 그래요? 이렇게 바로 시작할 줄 몰랐지. 아이 너, 괜찮아. 너무 높은 톤으로 시작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얘를 저음으로 할 순 없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더빙 실력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역할을 맡을 줄 몰랐습니다. 걱정하지만 내가 좀 나눠줄게. 아 이제 목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지하세계에선 러브를 작고 하얀 친절 알갱이로 서로 나누지. 준비됐어? 움직여. 친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거야. 친절 받은 거야? 예 네, 친절 받았어요. 이것도 해? 멍청하긴. 이 세상에서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야. 약간 내 이미지다. 누가 이런 기회를 내다버리겠어. 이런 나쁜 자식. 죽어. 뭐 어떻게 산 거야? 저기 여자 더빙 어떡하죠? 얘 어떡하죠? 나 얘 할 줄 모르는데. 마무님이 하세요. 아니 왜 오셨어요 맹치님. 아니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여자 더빙 못한다고. 아 그 5키로 갑니다. 네. 이거 이 이미지 5키 맞습니까? 제가 이 게임을 초회차여서 몰라서. 5키로 가도 됩니까? 네, 키로 가세요. 괜찮아요. 나쁜 생물이구나. 이 진작을 가요. 나이를 괴롭히다니. 아 무서워하지 말려 말고요. 내 이름은 도리엘. 배우를 관리하는 잘한다. 떨어진 아이는 없나 매일 이곳을 둘러보고 있지? 네가 오랜만에 여기에 떨어진 첫 인간이구나. 이리 오렴. 지하를 구경시켜줄게. 왜 저보단 나아요? 이쪽이란다. 오늘 고추 자른 것 같다 나. 제가 여성 담당하겠습니다. 아싸. 잠깐만 이거 뭐 주워야 될 것 같지 않냐? 에, 맞아요 그게 세이브예요. 이런 거 해주시죠. 폐허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솟아오르니 너의 의지도 솟아오른다. 그 뱅치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 쿠루쿠루 보면은 뭐 용사의 게이지가 할머니가 더빙하잖아. 일이 올랐다 이런 것처럼 간지나는 나레이션. 뭐 간지나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중간에 이런 더빙도 뱅치님 해달라고요. 아 예예예. 예. 네네. 체력이 모두 회복되었다. 저장. 삐롱. 고고. 갑시다. 새로운 집에 온 걸 환영한단다. 잠깐 나가요. 배우에는 지내는 법에 대해 가르쳐 줄게. 배우는 바줄로 가득하던데. 바줄을 통해 고대의 장금 양치를 볼 수 있지. 방에서 방으로 건너가려면 바줄을 불어야 한단다. 바줄이 익숙해지도록 하렴.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거야? 네. 이 게임 퍼즐 같은 거 안 어려워요. 걱정 마세요. 이런 거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려면 여러 스위치를 작동시켜야 한단다. 걱정하지 말며 네가 눌러야 할 스위치는 나 표시해 두었단다. 이 캐릭터가 약간 감동 파괴 당하는 느낌인데 내가 도빙하니까. 괜찮습니다. 이건 뭐죠? 파괴당하면 어떻습니까? 아 가요 가요. 네네. 왠지 누르고 싶게 생겼잖아. 화살표가 막 있는 게. 잘했어요. 아 이거 내 거야. 아 예. 저도 뭐 아니 저는 마모님한테 진짜 그거 스위치 내린 거 잘했다고 칭찬한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렇군요. 예,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잘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걸 알아요. 다음 방으로 가자구나. 이것도 한번 눌러볼까? 이 지하세계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다 보면 괴물이 공격해올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필요하단데. 하지만 걱정 말려. 정말 간단하니까. 괴물을 만나게 되면 전투가 시작된단다. 전투를 벌이는 도중에 친절한 말을 건네버려. 그렇게 시간을 끌면 내가 금방 돌아올게. 저 연습용 인형과 한번 대화를 해보자꾸나. 아, 이제 좋아요 500명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이거 20시간 하려면 조반문 조졌습니다. 우선 방송 추천이라도 연습용 인형과 만났다. 스누피 닮았는데? 그쵸? 살짝? 어떻게 하실래요? 뭘 모르기 때문에 바로 공격합시다. 오케이. 1회차는 원래 원하는... 뭐야? 아, 이거 누르는 거구나. 스킨들 내가 할래! 뭐라고요? 장난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뭐 눌러... 중간에 눌렀어야 됐었지? 예. 아, 이런 거를 안 알려주시면 안 되지. 천천히 배워나가는 겁니다. 됐습니다. 1회차는 원래 그런 거예요. 아, 이거는 계속 할수록 이제 막 눌러야 되나 보네? 뭐 어렵지 않아요? 아, 인형을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화의 용도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잖니? 그렇지? 이제 가보자꾸나. 이 방에는 다른 퍼즐도 있단다. 네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얼마나 빠가로 봤으면. 여기에 퍼즐이 있다고? 에, 어딘가. 아, 이제 목강이 막는 거야? 에, 가자. 갈 수 있는데? 프로깃이 너를 공격했다. 바로 공격. 승리했다. 10XP야 이거는 안 말할래요. 그냥 하세요. 아, 이런 것도 해주세요. 아, 10XP야 20G를 얻었다. 너의 러브가 올랐다. 고맙습니다. 어디서 혼자만 쉬시려 그래. 러브. 이게 그 퍼즐이야. 자, 여기 내 손을 잡으렴. 뭐야 이거? 이거 무당이야 이거? 이 여자? 이거 왠지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 딱 보니까 이 퍼즐은 지금 좀 위...